아직 MBTI 믿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심리학자가 알려주는 MBTI 미신설 그리고 MBTI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MBTI가 정말 심리학일까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꼭 혈액형 성격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MBTI 뭐야? 이거 하고 너 혈액형 성격 뭐야? 이거 하고 동일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MBTI는요,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 그리고 정신의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유형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심리유형론을 모녀 심리학자인 캐서린 쿡 브릭스와 이자벨 브릭스 마이어가 이 칼 구스타프 융의 이론을 활용을 해서 진단지를 개발했는데, 브릭스하고 마이어라고 하는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모녀가 MBTI라고 만들었습니다. 칼 융의 이론을 일상생활에서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성격 유형 지표가 MBTI예요.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치고 MBTI 진단지 혹은 MBTI 강연을 듣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즉, 이 MBTI는 심리 연구 이론을 바탕으로 심리 진단 툴을 만들었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한 심리 진단 도구가 MBTI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 유형론이 어떤 식으로 도출이 되었는지 과학적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융의 심리 유형론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질서 정연하고 일관된 경향성이 있다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MBTI는 인식과 판단에 대한 융의 심리적인 기능 이론, 인식과 판단의 방향을 결정짓는 융의 태도 이론을 바탕으로 했고, 또 개인이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자기보고를 통해서 인간이 인식하고 판단할 때 각자의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이론화했어요. 이 경향들이 하나하나 또는 여러 개가 합쳐져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떤지를 파악한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 경향성이라는 게 이거예요. 손에 이렇게 주먹을 한번 양손에 깍지를 끼워 보실래요?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위로 돼 있나요? 왼쪽 엄지손가락이 위로 돼 있나요? 이렇게 오른쪽 손가락을 위로 딱 했다면 바로 이걸로만 깍지를 낄 거예요. 이게 선호하는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MBTI는 변하는가 궁금하시죠? MBTI는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교육,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과 성, 이런 복잡한 부분을 고려한 해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가족 사이에서는 어떤 경향성이 나오는데 어떤 교육을 받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지기 때문에 미신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선호 경향이라는 게 칼 융의 심리 유형론에 따르면 교육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선천적인 심리 경향을 말한다고 합니다. 개인의 자신의 기질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네 가지의 두 개씩의 척도에 따라서 하나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즉, 이냐 아이냐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다면 네 번째, MBTI 진단을 믿어도 될까요? 연구 결과에 따라서 만들어진 공식 MBTI 진단지는 이론과 결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어요. MBTI가 잘 맞지 않고 매번 바뀐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 과학적으로 검증된 공인된 진단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쉽고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공인된 진단지를 막 생략하거나 임의적으로 만들었다면 그 진단지에 한해서는 맞지 않아요.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정확하게 잘 몰라요. 즉, 자기 인식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MBTI가 잘 측정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자기하고 다른 동떨어진 진단 결과가 나오긴 합니다. 그럼 다섯 번째, MBT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나 INFP야, ENFP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INFP, ENTJ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 방법입니다. 자기 성격에 몰입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MBTI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 ISTJ니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꼼꼼한 사람이야. 나 원래 원칙주의자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내버려둬. 난 ENFP니까 상관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 ISTJ니까 꼼꼼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꼼꼼하게 조금 더 벗어나서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볼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MBTI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반대 성향을 배우는 게 사실은 성장 방향이에요. 예를 들어서 외향성은 외부에 집중하고 외부 활동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발산하고 표현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사실 이 외향성은 내향성에 내부 활동에 집중하고 그리고 집중력 있고 조용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점이에요. 내향성은 내부에 집중하기보다는 외부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 외향성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감각형과 직관형이 있어요. 오감으로 인식을 하는 감각형 그리고 현재에 사는 감각형은요 좀 더 직관적이고 미래적이고 전체적이고 숲을 보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되고요. 숲을 보는 사람은 사실은 나무를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오감으로 노력해야 되고 감각적으로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사고형은 감정형으로 연습을 해야 되고요. 감정형은 사고형을 연습을 해야 되고요. 판단형은 인식형을 연습해야 되고 인식형은 판단형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바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식하려고 노력하고 판단을 보류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판단을 보류하는 사람들은 바로 판단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대 성향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 틀린 게 아니라 너랑 나랑 틀린 게 아니라 성격상, 성향상 다른 성향을 갖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의미예요. 야, 너 이게 아니지. 이럴 때는 열심히 열정적으로 막 활동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 나는 활동적인 사람이지만 너는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이런 상황이 어려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고 도와주고 싶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외향성의 행동 패턴인데 사실은 나는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돼. 근데 너는 좀 어려울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틀리다고 할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이 MBTI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MBTI를 혈액형 성격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는데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론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또 알고 이해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